아쉬워 오이도 박물관을 추가해 보았습니다. 과거로 들어가는 문을 들어서면 실석기 어로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에는 물고기 잡는 게임도 있었습니다. VR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. 뭐가 보였나요? 이렇게 굴을 따고 있었어요. 직접 움집에도 들어가 볼 수 있고요. 토기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. 전망대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. 저는 도토리로 목걸이를 만드는 체험을 했고 건물도 감상을 했는데 건물이 토기 모양이었습니다. 어린이 체험관에서는 오디피기 놀이랑 모래 만지기, 도토리 잡기 게임 등을 할 수 있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이번 주 주말에 강화도 여행은 어떤가요? 엄마, 아빠, 동생, 언니, 강아지, 고모, 이모, 삼촌, 할머니, 할아버지, 베스트 프렌드, 동기들, 원숭이, 코끼리 등등등 콧물이와 함께 여행을 떠납시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